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맛지머니까야 M113 바른 사람 경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샤와티에서 제타 숲에 안았다. 빈티카 월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의 성품과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을 그대들에게 설하리라. 듣고 잘 마음에 잡두리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출가하면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좋은 가문에서 출가했다. 그러나 이 다른 비구들은 좋은 가문에서 출가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그가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탐욕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냄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어리석음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좋은 가문에서 출가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면 그는 거기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그는 도 닦음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큰 가문에서 출가하면, 부유한 가문에서 출가하면, 세력 있는 가문에서 출가하면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세력 있고 세력 있는 가문에서 출가했다. 그러나 다른 비구들은 세력 있는 가문에서 출가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그가 세력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도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세력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탐욕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냄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어리석음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세력이 있는 가문에서 출가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면 그는 거기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그는 도 닦음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세력 있는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다른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유명하고 명성을 가졌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유명하고 명성을 가졌다. 그러나 이 다른 비구들은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라고. 그는 그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도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유명하고 명성을 가졌다고 해서 탐욕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냄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어리석음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명성을 갖지 못했더라도, 그가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면 그는 거기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그는 도 닦음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의복, 음식, 거처, 병 구한하는 약품을 얻는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의복, 음식, 거처, 병 구한하는 약품을 얻는다. 그러나 이 다른 비구들은 음식, 의복, 거처, 병 구한하는 약품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는 그가 의복, 음식, 거처, 병 구한하는 약품을 얻음으로 인해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도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의복, 음식, 거처, 병 구한하는 약품을 얻는다고 해서 탐욕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냄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어리석음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의복, 음식, 거처, 병 구한하는 약품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가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면 그는 거기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그는 도 닦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얻은 것으로 인해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유례정통하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법을 설하는 자이면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법을 설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다른 비구들은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는 그가 법을 설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법을 설하는 자라고 해서 탐욕의 법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고, 성냄의 법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음의 법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다. 비록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면 그는 거기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도 닦음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법을 설하는 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바르지 못한 사람이 숲속에서만 머문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분소이만 입는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탁발 음식만 먹는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나무 아래 머문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공동 묘지에 머문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노지에 머문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장자 불화를 한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배정된 것에 따라 머문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
그러나 이 다른 비구들은 한 자리에서만 먹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는 그가 한 자리에서만 먹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도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한 자리에서만 먹는 자라고 해서 탐욕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성냄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어리석음의 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만 먹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면 그는 거기서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이다라고. 그는 도 닦음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초선의 증득을 얻었다. 그러나 다른 비구들은 초선의 증득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는 초선의 증득을 얻은 것 때문에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도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세존께서는 초선의 증득에 대해서도 가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던 그 초선은 각각의 생각하는 상태와 다르게 된다라고. 그는 가래 없음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초선을 증득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제4선의 증득했다. 그러나 다른 비구들은 제4선의 증득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는 제3선의 증득을 얻은 것 때문에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도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세존께서는 제4선의 증득에 대해서도 가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그 제4선은 각각의 생각하는 상태와 다르게 된다라고. 그는 가래 없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제4선의 증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사람이 일체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 나는 참으로 비상비비상처의 증득을 얻었다. 그러나 이 다른 비구들은 비상비비상처의 증득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는 그가 비상비비상처를 증득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고 남을 비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도 바르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바른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한다. 세존께서는 비상비비상처의 증득에 대해서도 가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그 비상비비상처는 각각의 생각하는 상태와 다르게 된다라고. 그는 가래 없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비상비비상처의 증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칭송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른 사람의 성품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바른 사람은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그의 통찰지로 번뇌들을 보아 번뇌들을 남김없이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곳에 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어느 것을 통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바른 사람 경 M113이 끝났다.